나한테 이게 필요한데 뭔지 모르네. 새것이요? 네, 새것이요. 새것이 뭔가 필요한데 엄마한테 뭐가 필요한지 몰라. 뭐가 필요한지? 응, 뭐 필요한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새것? 응, 그 일할 때 새로 해야 하는 거? 일할 때 필요한 거. 지금 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 아,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근데 엄마가 성격이 조금 아휴 나 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구하는 게 까다로워.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좀 아 이거 해볼까? 아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거 해볼까? 아 이것도 아니야. 아 나한테 맞는 게 좀 없다 그래. 좀 힘들어요. 엄마가 조금 뭐라고 해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지? 이렇게 쓰는 거? 아니 새침 새침이요? 응 새침하다 응 새침하다 아 새침하다 엄마야 좀 새침하다 새침해서 아 조금 부드럽게 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좋아할 텐데 엄마는 엄청 재밌고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 새침해 까탈해 이런 게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래 있다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새침한 거 조금 줄이고 조금 부드럽게 살살 수근수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뭐예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일? 왔다 갔다 하는 일? 아! 직업이 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지? 아 맞아. 직업 운동했었다가 이런 종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업종이요? 아니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옛날에 운동했었고 지금은 이제 사무직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일하는 공간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요. 그 전에부터 왔다 갔다 하는 걸 너무 많이 했어요. 직업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또 좋아해요. 한 군데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거 말하는 거 엄마는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정신없지만 엄마 약간 신나니까 또 왔다 갔다 또 잘해요. 이런 거 좋아하고 아니야 움직이는 거 말고 좀 차분하게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차분하게 해야 돼요. 너무 왔다 갔다 할 지금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그래요. 뭔가 조용하고 좀 조신하게 조신하게 좀 있어야 돼요 엄마야. 답답해서 못할 것 같은데 놀 때 와 신나게 놀고 일할 땐 좀 조신하게 해야지 좀 오래 갈 수 있대요. 오래 하고 내가 버는 걸 좀 두둑히 이렇게 모을 수 있다 그래요. 왔다 갔다 하면은 잘 못 마. 엄마 그 왔다 갔다 하면 그 왔다 갔다 한 만큼 또 왔다 갔다 써요. 맞아 왔다 갔다 다 써.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 엄마야 다 써. 한 군데 정착하라는 건가 오랫동안? 정착도 해야 되고 일하는 것도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면 안 돼. 힘든 거 하지 마. 힘든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옛날에 에어로비 이제 이런 거 강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맞는 건지 사무직이 맞는 건지. 사무직. 지금 이제 사무직을 갑자기 해가지고. 근데 이제 또 운동도 이제 에어로비 강사는 이제 못 하겠고 이걸 또 이제 작품 같은 걸 또 외워야 되고 또 이제 뭐 몸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에어로빅은 일단 아니시고 사무직이 지금 잘 맞다고 하시거든요. 지금 있는 사무직 말고 좀 회사를 한번 옮기셔야 된다 그래. 그 지금 쉬고 있어요. 쉬고 계세요? 네. 그래서 회사를 사무직 쪽으로 사무직 계통으로 좀 알아보셔야 되고 전공이 처음에 어떤 것이었어요? 에어로빅. 그러니까 생활 스포츠 학과를 나왔어요. 에어로빅으로.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엄마 요가 같은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가를 또 했었는데 그건 너무 차분하니까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요가 같은 게 좀 차분한 걸 필요하고. 엄마한테는 좀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는 그런 테라피적인 거를 같이 하는 게 좋다 그래요. 일하는 게. 그러니까 사무직도 좋고 만약에 좀 내가 너무 사무직은 너무 답답하다 하시면 요가 쪽으로 하는데 내가 거기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 일반적인 요가가 아니라 사람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접목해서 같이 하셔야지 엄마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엄마가 그런 거에 또 그런 거 공부하느라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에 힐링을 많이 느낀다 그러시네.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네. 그리고 본인이 그런 걸 또 가르치면서 또 좋아라 하세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좋아하시고. 거기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느낀다고 그러시던요. 꽃은 관심이 없어요? 꽃도 그러니까 요즘에 꽃꽂이 이런 걸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도 좋죠. 차분해지니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취미로 이제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취미라도 하면 된다는 건가요? 아니, 직업으로? 근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직장이 좀 그런 게 없지 않나? 아니, 생각보다 재밌어요. 아니 그러니까 직장이 그런 직장이. 게 많이 없지 않나 이거. 아, 그 배울 수 있는 아니요. 제가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일자리가. 이걸 배우고 예를 들어 옷을... 꽃집을 차리면 그 안에서 본인이 이제 가르칠 수 있잖아요. 수강생이니까. 근데 꽃도 꽃집을 차리면 돈이... 돈이 들죠. 근데 요즘에는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거 받아서 하시면 잘 된다. 이 소리가 나오네요. 근데 좀 센스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센스 엄청 넘치세요. 일단 본인이 운기가 이렇게 밝은 운기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찾아온다 그래요. 근데 조금은 영어가 나오네. 컴다운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지 안 그러는데? 네.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엄청 발산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좀 다운 시켜서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 그러셔. 너무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한번 에너지를 쏟을 때 팍 쏟으니까 금방 식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변동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좀 조율할 수 있는 걸 그렇게 풀으셔야 될 것 같아. 꽃집을 안 차려도 강사로 활동하면은 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괜찮죠? 근데 말투가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꼭 아니 말투가 안 어울리는 건 없어요. 그 다 어찌 보면은 좀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건가? 그렇죠. 편견인 거죠. 엄마 저 한 번만 보세요. 건강 좀 봐드릴게요. 결혼하셨어요? 결혼 안 하셨어요? 자궁 쪽에 조금 예전에 애기 지우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게 보이지? 애기야가? 안 생긴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뭔가 그 삼신의 발전이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애기가 애기가 좀 흘러내렸거나 지금 그런 게 보여요.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이 자연으로 배출이 되면은 밑으로 흘러내리면 그걸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게 뭐지?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없, 지금 만나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있긴 한데 남자친구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만나게 되시면 그런 임신 같은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좀 잘 되시고 그리고 그리고 분명 그 벌전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희 임신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면은 이제 유산이 안 됐더라도 임신 정말 안 돼가지고 안 됐더라도 네. 나중에 임신하게 되면 유산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그렇죠. 그게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크고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좀 잘 하셔야 건강관리 그러니까 요즘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제가 애기를 너무 많이 갖고 싶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애기 건강관리 뭔가 가족한테 잘못한 것도 있다고 그러시네 가족한테요? 네 잠시만요 나 왜 이렇게 뭘 잘못해 하셨네? 왜 그러지? 아 무서워 죄송해요 잠깐만요 왜 화가 나셨지? 일을 안 해서 하는데 그 최근에 돌아가신 분 계세요 혹시? 할머니? 최근은 아닌데 외할머니 얼마나 되셨어요? 2년? 2년? 외할머니? 네. 외할머니만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지냈는데? 할머니 왜 안 오셨지? 나 할머니 때 무슨 자주 이렇게 잘 안 아니 자주 뵀어요. 뵀어요? 네. 돌아가시고 나서도? 돌아가시고서는 이제 두 번인가 이제 그거 있잖아요. 49제 뭐 이런 뭐 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 아니다. 그 뭐 돌아가시면 뭐 하잖아요. 네. 그 보내는 뭐 그런 거. 네. 며칠 후에 그러니까 몇 그런 것까지 다 가긴 갔는데 그런 건. 그리고 첫 제사 때 가고 그 이제 이번이 두 번째만 안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서운하시다 그러시네. 그리고 내가 제일 많이 울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뭐 무슨 거짓말? 거짓말이 뭐지? 할머니한테 거짓말했던 거 있어요? 혹시? 아니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가 나셨지? 할머니가? 미안해. 혹시 할머니 한번 성함 적어주실까요? 아예 말씀하지 마시고 이름 몰라요. 이름 몰라요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성함을 아셔야지. 알았었는데 까먹었지. 사는 곳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네, 성함을 아시면 더 좋죠. 왜 자꾸 부채가 돌아가는지. 아, 저희 할머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지? 혹시 점집 많이 다녀보셨어요? 아니요. 이거 처음. 처음이에요? 네. 엄마가 네. 점 이렇게 이제 자주 다니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뭐 하면 이제 가고 점집에 가가지고 절까지 같이 하고 막 이렇게 방생하러도 다니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는 하시는데 모르고 하셔서 그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제가 자꾸 뭔가 할머니께
아버지께서 그 자꾸 장난을 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아마 네, 아니요 저희 실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뭔가 와서 장난을 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제가 느끼기엔 지금 기준님이 이제 뭔가 이렇게 장난을 친다 이렇게 자꾸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네, 아마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머니가 이제 어찌 보면 무속인은 아니잖아요. 일반인이신데 자꾸 무속 행위 그런 거를 이렇게 잘 모르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지금 조금 호통 아닌 호통을 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그런 걸 잘 알아보고 하든지 아니면 아니 엄마 엄청 오래 다니시고 그냥 네. 방생하고 갈 때 막 이럴 때 그럴 때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조금 잘 알아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20년 넘었는데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만나시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의 아 엄마가 네, 어머니가 뭐 다니시는 곳이라든지 지금 하는 게 조금 잘못된 걸로 이렇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엄마가요? 네. 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 절에 다녀서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지금 하는 일에 절이든 그 무속 행위든 그런 아, 잘못됐다고? 네, 그 행위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만나시는 잘못 건드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다니시는 그 절이 지는 않아요. 그 절에 있는 분도 이렇게 제대로 되신 분은 아니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장난치다. 예, 아, 예전에 한번 따라간 게 있었어요, 저. 간 적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한 번이랑 완전 애기였을 때 초등학교 때 한 번이랑 그냥 따라간 거고 그때 네. 어렸을 때니까 엄마도 이제 소개시켜줘서 그냥 한 거고 네. 이번 한 몇 년 전에 또 이제 저도 한번 가볼래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그냥 한번 오랜만에 이제 가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처럼 그냥 개인 사찰. 응, 개인 이런 아 이런 거 같은 거죠. 그 절 그거 그분이 스님이에요 아니면 무당관 무당인데? 무당이에요 무당이. 그죠. 그분이 뭔가 이렇게 장난 같은 걸 치시는. 이분이 지금 좀 잘못되신 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분으로 보여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그렇게 안 하셨어도 올바른 길을 가시면서 하셔야지 성부를 보더라도 제대로 보는데 마음가짐이 그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화가 많이 나셨다 그래요. 장난을 친다 자꾸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공수 나올 때도 계속 거짓말이 귀에 맴돌아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기준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계속 뭔가 거짓말하고 장난친다고 계속 지금 말씀을 주시니 예, 지금 이분이 아니면 엄마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이분이 지금 거짓말하고 자꾸 그런 올바른 마음으로 가지 않는 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잘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내가 봤을 때 그냥 정상적인 무당이거든요. 네. 그냥 뭐 불교 그런 절 부처님 오신 날에 그냥 뭐 그런 거 하고 그런 것만 이제 하는 방생할 때 또 방생하러 가고 그런 것만 하는 그거는 어찌 보면 겉모습이잖아요. 사람 마음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마음까지는 아직 다 못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쟁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생각을 무당인데도 다른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마음가짐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꾸 장난치고 거짓말한다. 예. 자꾸 사람 가지고 장난친다, 거짓말한다 이 소리가 들리거든요. 아니면은 그리고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분명히 뭔가를 할 때도 지금 기준님이 아는 것이 아닌 다른 게 분명 또 뭔가가 있다는 소리예요. 어머님이 말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화가 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당분간 가지 말라 그랬나? 저 안 가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아니면 다른 점집에, 당분간이 아니라 그냥 다른 점집에 우선 또 가보라고 하던가. 다른 점집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기지님이랑 모든 분들이 개인의 자신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가 먼저 올바른 마음가짐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언을 들으러 가는 거지 맹신해서 뭔가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자기가 먼저 올바른 마음가짐이 되고 그 안에서 조언을 좀 들으러 가는 그 정도로 해야지 어디에 이렇게 기대고 하면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분도 돈 때문에 그냥 하는 걸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여기가 좀 유명하대요. 되게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무당집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유명하신 분들이라도 마음가짐이 올바르시면 안 그런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례자분이랑 이제 그 무당분이랑 마음가짐 두 분이 올바르셔야 그것도 성부를 잘 볼 수가 있는 건데 한쪽이라도 이게 좀 어긋나거나 그릇되면은 볼 수가 없죠. 아무리 유명하다 하더라도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부적을 잘못 써준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적을 잘못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마음 자체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은 성불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 근데 매년마다 아마 그런 거 있잖아요. 베개에다가 넣는 그 부적 있잖아요. 네. 그걸 맨날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무섭고 그냥 엄마가 이제 20년 동안 다녔으니까 다니지 않을 수 있으려나 뭐 하도 오래 다녀가지고 제 동생 이제 예전에 남동생이었는데 이제 청소년 때 일을 이제 많이 저질러오면 일을 가출하고 이랬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다닌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제 엄청 오래 됐으니까 이제 그거 믿고 이제 다닌 거긴 한데 안 가시는 게 좋고 네. 쉽지는 않겠죠. 한 군데 그렇게 오래 다니시면 이제 정도 들고 이제 믿음과 의지하는 게 크실 테니까 근데 한 번은 좀 되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한테도 그렇고 가족분들한테도 그렇고 자꾸 장난치고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저 제 자궁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애기 뭐 이런 거? 그 잠시만요. 구슬했네. 아 저한테요? 응. 침 너무 많은가? 부적도 부적도 했는데 그 구슬했는데 그 굿이 잘못됐나 언니? 헐. 알고 있어요? 모르죠. 어머니 말씀 안 하셨어요? 응. 엄마도 모르지 않을까요?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어머니한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지금 제가 부채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런 적은 처음인데. 왜냐면 또 엄마가 요즘에 막, 그러니까 아빠가 남동생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네. 딸 둘만 낳았어요. 근데 네. 또 이제 아들을 계속 이제 바라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날 거다 난다고 하는데 한 명 더 낳아 이제 엄마는 약간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한 것 같아, 내 느낌상. 부적을 썼건 뭘 어떻게 했건 간에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도 이제 시집 이번엔 진짜 안 가면 너 진짜 못 간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거니까 뭔가 하긴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때문에 우선 물어봐야겠다. 그런 거를 분명히 어머니께서 애기에 관한 걸 하도 많이 하셨어요. 뭘 해가지고 애기에 관한 걸 했다고요? 뭘 했나?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러고 그러니까 남자가 생기게 해달라거나 그 빨리 이렇게 점지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거나 어머니께서 그걸 이렇게 하신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저희 신령님들은 이 부당분이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네. 그러면 만약에 진짜 잘못됐으면 그 굿을 만약에 정말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굿이 이렇게 어그러지거나 잘못되면 이제 다시 잡아야죠 올바르게.
근데 지금 보이는 거는 자꾸 장난치고 뭔가 거짓말로 한 거 봐서는 분명히 문제가 아, 있는 거죠. 만약에 안 했는데 아, 했다 그러고 막 그런 거. 그렇죠. 어머니도 자식한테 다 이야기하시진 않았어요. 네, 맞아 맞아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만 그냥 그렇게 된 걸 보이거든요. 20년 동안 또 다니셨으면 안 하셨을 리는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도 굿을 하셨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그거를 되짚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 결혼이요. 결혼. 지금 몸에 씌어있는 것부터 떼어내고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걸 보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장난을 쳐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에 뭐 한 것 같다고 보신지 분. 그래서 그게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떼어내시고 네. 그렇게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하지?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아는 오빠가 있는데 네. 그 오빠랑 이제 괜찮은지 그거는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근데 몇 년생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토끼띠 토끼띠? 토끼띠가 토끼띠가 75년생인가? 75년? 생일이 6월 24일 6월 24일 6월 24일 6월 24일 성함 좀 적어주시겠어요? 네. 47인가요? 아, 네. 47. 지금 인연자를 붙여달라고 해서 이분을 붙여준 걸로 보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런 점 그걸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좋다 안 좋다가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그걸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만큼 여기에 지금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물어보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분을 신경 쓸 게 아니란 소리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어쩐지 제가 원래 남자 뭐 만나고 싶거나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긴 안 들었어요. 근데 최근부터 뭔가 남자도 너무 만나고 싶고 갑자기 남자가 연락이 이제 인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뭘 하기는 했나? 그러면서 엄마가 맨날 49살 꼭 시집 가야 된다고 이제. 근데 이분 어디서 만나셨어요? 이 사람은 예전에 그거 모바일 그냥 게임 하나 하다가 만난 거거든요. 원래 알던 인연이세요? 아니 모르던 사람이에요.